작년 가을에 다녀온 하코네 여행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. 하코네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쿄 근교 지역인데요. 하코네 여행은 주로 이 하코네 유모토역에서 시작합니다. 그리 크지 않은 시골역 느낌이었는데 관광으로는 사람들로 매우 붐볐습니다. 이 역 바깥으로는 상점가들이 있는데 이 상점가들이 기념품을 쇼핑하거나 간단한 먹거리를 먹기에 좋았습니다. 거리 곳곳에 커피숍이나 식당 그리고 기념품샵이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. 하코네 유모토역의 명물인 이 가마부코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. 혹시라도 우리나라와 많이 달랐던 일본 오뎅에 실망하셨던 분들도 이 가마부코를 먹으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. 하코네 안에서는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. 우선 등산 열차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케이블카가 있고요. 그 다음 로프웨이, 그 다음에 해적선이 있습니다. 평범한 시골 열차처럼 생긴 이게 바로 등산 열차인데요. 등산 열차는 산의 경사면을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. 다음 교통수단은 케이블카인데 우리가 흔히 알던 케이블카가 아니라 경사면을 따라서 열차가 있고 이 열차를 선로면에 있는 케이블이 당겨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. 그렇게 케이블카 종점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이블카인 로프웨이를 타게 됩니다. 이 로프웨이를 타고 오와쿠다니 역에 내리면 바로 이렇게 유황이 뿜어져 나오는 화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매우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. 오와쿠다니에서 화산 구경을 마치고 다시 로프웨이 종점까지 가시면 이곳에서 해적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이 해적선은 하코네에 있는 하코네 호수의 유람선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호수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다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이동수단이기도 합니다. 모토 하코네란 곳에서 내리면 그 유명한 빨간 문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거기까지 가는 건 포기하고 그냥 뜨끈한 어묵으로 추위를 달랬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오는 길에 유람선에서 빨간 문을 구경은 할 수 있었습니다. 유람선의 오른쪽에 앉으면 유람선 안에서도 저 빨간 문을 구경은 할 수 있어요. 하코네는 도쿄 여행 중에 도쿄하고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좋은 것 같고요. 아니면 여기서 1박을 하면서 편하게 온천도 즐기다 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.